지난 시간까지 우리 접속사라는 것이 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죠? 접속사는 두 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 전치사는 두 단어를 연결시켜 주는 거. 그 차이점이 있었지? 그다음에 접속사의 종류들을 쭉 이야기했었지? 등위, 뭐 시간, 조건, 접속사, 뭐 양보, 이유 접속사들 쭉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했었고 등위 접속사, 결과 접속사, and, or, but 그다음에 so 정도까지 요 네 개 빼고는 네 개는 그냥 순서대로 해석하는데 나머지는 뒤에 문장부터 접속사랑 뒷문장이랑 한짝이니까 뒷문장부터 먼저 해석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네. 자 오늘 마지막 갈게요. because, if, that. 자 because는 이유 접속사라 그래요. 이유 접속사 because 뭐 비슷한 의미로 쌤이고 적어줬던 거에서는 since도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가 있었어. because, since. 자 그래서 뭐 ever가 go to the gym 짐에 갔어요 because trainer is helpful 트레이너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뒷문장부터 먼저 해석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정석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자 if 조건 접속사였어 그지 조건 접속사 만약 뭐뭐 한다면 반대말 똑같이 조건 접속사인데 unless 라는 단어도 있다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 있었죠? So if I have free time, 내가 자유시간을 가지면 I will read a book, 내가 책을 읽을 것이다. 그죠? 내가 자유시간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였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좀 포인트였어. 지난 시간에 뭐가 포인트였냐면 그 when 같은 한 장 앞에 넘어가 보시면 요런 거 있었죠?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러니까 시간 접속사들 when이나 after이나 before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after이나 before이나 이런 것들 시간 접속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접속사가 있을 때는 미래의 의미일지라도 미래, 즉 will 대신에 will은 못 쓰고 현재 시제로 쓴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after 시간 접속사네 원래는 will work가 맞는데 works라는 현재형 시제로 쓰더라. 물론 일반적인 요 주절에서는 will bath가 맞고요. 그죠? 요 after 요 시간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will을 쓸 수 없더라 라는 규칙 하나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하는 바는 뭐냐면 요렇게 정리할게요. 방금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에 이어서 그냥 시간 접속사가 아니라 이렇다. 자 요렇게 정리하면 돼. 시간 조건의 접속사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라 그래요.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규칙.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시간 이 부사절이란 말이 뭐냐면 접속사가 있는 문장들 중에서 부사적인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시간 조건 부사절이란 말은 시간 접속사 아까도 말했던 when이나 after이나 before이나 이런 것들 있었죠. 그다음 while 뭐 until 이런 것들 좀 더 있어요. 자 조건 접속사가 뭐 있죠?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방금 봤던 if나 unless가 조건 접속사죠. 똑같아. 요런 단어들, 이런 접속사, if, unless가 들어간 접속사는 어떻다고?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즉, 뭐예요? will을 쓸 수 없다. 이 문장에서는 will을 쓸 수가 없다라는 약속. 됐죠? 대신 현재 시제로 써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If we go to party this weekend, 자, this weekend은 이번 주잖아. 이번 주말. 이번 주말에 지금 아직 왔어, 안 왔어? You will see him. 네가 이번 주말에 파티에 가면 간다면 네가 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죠? 볼 수 있을 것이다. Will see 맞죠? 그러면 네가 간다면도 여기 원래 의미적으로는 will go가 맞잖아. 그런데 will go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현재형 그냥 go. 야 주어가 you니까 그냥 go. 만약에 주어가 she였으면 goes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형 시제로 쓴다. 이해됩니까? 이거는 문법적으로 되게 중요한 약속이다. 에이? 자 내려가 볼게. 세 번째 거. 자 요거는 이제 요번 파트에서는 because라는 이유 접속사, if라는 조건 접속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that라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대시 뭐 저것이라는 뜻으로도 있고요. 저것은 뭐야? 지시 대명사죠. 지시 대명사. 저것. 그냥 저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뭐예요? 지시 형용사로도 쓰이는 거죠. 형용사.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잖아, 맞지? 어, 이 저것 할 때 that 또는 저 소년 that boy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지? 근데 플러스에서 이제 접속사 대시 있는 거고요. 접속사로서의 대시 있는 거고 말고 또 그 뒤에 좀 더 플러스 돼요. 관계사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사 중에서 관계 대명사도 있고 관계 부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지? 대시 하나로만 쓰이는 한 품사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인다라는 이야기야이 되나요? 자, 근데 오늘 봐야 될 거는 요거란 말이야고. 접속사로 쓰이는 that. 그 말은 뭐야? 나머지 저것 저 뭐 이럴 때는 당연히 저것일 때는 주어로 쓰이거나 뭐 목적어 보어로 쓰이겠고 저라고 할 때는 그 뒤에 명사를 꾸며주겠고 그죠? 거기서 끝나는데 접속사로 쓰이면 그 뒤에 뭐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주어 동사의 문장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죠? 그래서 이 문장까지 해서 한 짝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럴 때 요즘 접속사 되실 때의 이 대세 뜻은 뭐뭐 하는 것 뒤에 문장 하는 것 정도의 의미예요. 알겠지? 뭐뭐 하는 것 정도의 의미. 자, 그러면서 얘가 중요한 포인트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 이 문장 전체가 좀 길지만 이 전체 한 단어는 아니지만 문장 전체가 주어 문장, 목적어 문장, 보어 역할을 하는 문장이라서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명사라는 품사잖아. 그래서 이거는 대절을 우리가 명사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시 들어가 있는 문장을 명사절, 절이 문장이잖아, 그지? 보통 think, believe, hope, 뭐 tell, say, 뭐 know 이런 동사들이 있을 때 요 뒤에는 that이라는 접속사를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말이 주어로 쓰일 때 말이 주어로 쓰이면 당연히 이 문장 자체가 문장 제일 앞에 있겠지. That he is late까지가 한 문장이야. 맞지? That he is late까지 한 문장. 그 다음에 is not surprising. 자, 요 앞에 요 자리가 that he is late 자체가 주어고요. 그가 늦는다라는 것은 is not surprising. 놀라운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늦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됐나요? 문장이 지금 두 개야. 정확하게 맞지? 근데 that으로 연결시켰는데 이 that절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주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자리구나.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 주어 역할을 할 때는 특히 이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주어 역할을 할 때 얘네들 주어가 막 긴 거 좋아한다 그랬어? 안 좋아한다 그랬어? 안 좋아한다 그래서 주어가 길 때는 요런 개념 꼭 썼지? 이 주어 대신에 it이라는 한 단어 딱 쓰고 요걸 뭐라 그래요? 가주어라 그랬죠. 뜻 없어. 이때 it은 가주어. 뜻 없어. 요거 대신에 하나 쓰고 대신에 이 진짜 주어를 뭐라? 제일 끝으로 요렇게 문장 끝으로 요렇게 보냅니다. It is surprising. 뭔가가 놀랍다. 뭐가 놀랍다는 이야기죠? 그가 늦는 것은 놀랍지 않다. 그가 늦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주어를 제일 끝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 요걸 뭐라 그랬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되나요? 원래는 문장 제일 앞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목적으로 뭐뭐 하는 것을 늘 이렇게 해석되는 게 목적어잖아. 됐죠? 목적어인데 I hope 나는 희망한다. 자, 나는 희망한다. 이렇게 하는 것을. 그죠? 나는 희망한다. 무엇 무엇을. 인데 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이 문장 자체가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야. You will get better soon. 네가 곧 나을 것을. 그런데 여기 선생님이 왜 that에다가 갈로를 쳐놨을까요? 목적어 역할을 할 때는 that을 생략 가능합니다. 알겠지? 이거 생략 가능하다라는 것도 중요해. 자, 그 다음 보호는 A는 B다제. The bad news. 자, 나쁜 소식은 A는 B이다. 그래서 이 B자리에, 보호자리에 that there was a car accident. 자, 차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이다. 그죠? 이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이때는 대절이 보호 역할을 했다. 됐나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된 문장 알겠나요? 이렇게 역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건데 대시 여러 가지 쓰임이 있어요. 방금처럼 명사절을 이끄는 대, 그게 접속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접속사일 때는 방금 봤듯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고 그냥 저것 that is my favorite food. 이때는 문장을 읽고 있니? 아니잖아. that 자체 그냥 저것 쓴이라는 주어의 한 단어로 쓴 거잖아. 요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지시 대명사인 거죠. 지시 대명사.
그 다음에 요거 그냥 저란 뜻으로 that movie 영화를 꾸며줬죠. 저 영화는 이렇게 됐죠. 그냥 요거는 뭐야? 지시 형용사다. 명사를 꾸며주니까 지시 형용사다. 요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늘 내용 요거 끝. 해서 우리 1권 교재도 끝. 됐지?